네, 15번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러분, 이 문제 드디어 우리가 경제 단원 문제라고 볼수 있고, 이 경제 단원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처음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풀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동수단 A부터 C 중에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표는 A의 가격과 갑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 하는 각각의 편익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이제 우리가 무슨 비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회비용인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인 명시적 비용이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 선생님은 줄여서 명비 이렇게 쓸게요. 단, 뭐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좀 써뒀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합리적 선택 문제 풀때 이렇게 5개의 틀로 푸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편익과 명시적 비용, 우리가 이 표의 내용을 각각 한번 채워볼게요. 선생님이 이 틀로 풀면 문제 굉장히 기계적으로 풀수 있고 빠르게 풀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A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야? 7, B는 9, 그 다음에 C는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5. 그리고 각각의 선택함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 가격은 어떻게 돼? 4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 5,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명시적 비용에서 우리가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주면 무슨 순편익이 나와? 회계학적 순편익이 나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회계학적 비용,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인 회계학적 비용인 명시적 비용만 빼준 것은 회계학적 순편익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경제 문제 풀때 순편익이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라 그랬어? 이거라 그랬어? 그쵸?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잠깐 옆에 식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순편익이 뭐가 되는 이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야? 이 순편익의 값이 양의 값이 되는 선택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적 의미의 비용은 바로 이 기회비용이죠? 근데 이 편익, 말 그대로 기회비용을 풀어보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괄호 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기호 뭘로 바뀌어?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는 이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 보시면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주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회계학적 순편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 회계학적 순편익은 이미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빠진 거니까 여기서 암묵적 비용 빼주면 그냥 바로 순편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그러면 편익에서 지금 우리가 명시적 비용 뭐 한다 그랬어? 빼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야? 우리가? 그렇죠. A를 선택하면 7만 원어치의 편익은 얻는데 대신 4만 원이 나간대. 그러면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우리가 명시적 비용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묵적 비용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회계학적 순편익인 3을 얻을 수 있지만, 대신 우리가 B를 통해서 4, 그 다음에 C를 통해서 8만 원어치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얻음으로써 이두 개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럼 이두 개의 합이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A를 선택을 안 한다고 해도 B랑 C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할수 있어?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이 B나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선택지가 3개 이상일 때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선택한 선택지 외에 회계학적 순편익, 이두개 중에서 더큰 값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를 선택하는 것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될까? 아, 내가 이거 선택하면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둘 중에서 더큰 값인 8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8만 원.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아, 내가 B를 선택하는 대신 3만 원의 이제 순편익, 회계학적 순편익을 얻을 기회와 이제 8만 원의 회계학적 순편익을 얻을 기회는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둘 중에서 더큰 값인 8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쵸. 포기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더큰 값인 4가 암묵적 비용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우리가 회계학적 순편익에서 암묵적 비용 이제 바로 빼주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렇죠. 여기 나오는 바로 순편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 이제 회계학적 순편익에서 우리가 암묵적 비용 바로 빼주면 이렇게 순편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4.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순편익이 무슨 값이 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요? 양의 값, 플러스의 값이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회계학적 순편익은 선택지가 뭐 3개다. 그러면 3개다 양의 값이 나올 수 있지. 당연한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 경제학적 순편익, 진정한 순편익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2개 세 개든 네 개든 백 개든 간에 이 값이 양의 값이 나오는 건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틀을 다 적어놨으니까요. 쉽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만 원이다.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려두고 풀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5만 원이다. 이거는 여러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비용 개념이 나왔어. 기회비용. 이렇게 기회비용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회비용, 뭐랑 뭐의 합이라고? 맞습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의 합이죠. 자, 그렇다면 A 선택의 기회비용 얼마야? 4 더하기 8 해서 1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 선택의 기회비용은요? 5 더하기 8 해서 1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C 선택의 기회비용은 7 더하기 4 해서 11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C 선택의 기회비용이 가장 큰가요? 그렇지 않고 비선택의 기회비용이 가장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말 그대로 어디가 변경된다는 거야? 여기가 변경이 된대요. 자, 10으로 변경이 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한번 바뀐 값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색으로 해볼까?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으로 변동이 되면 여기가 10이 됐어. 그럼 여기 얼마가 될까? 5가 되겠죠.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다시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게. 여기 얼마가 돼? 5가 되고, 여기 5가 되고,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 돼서 여전히 합리적 선택은 이런 상황인데 비선택의 기회비용도 여러분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비선택의 기회비용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그쵸? 지금 5랑 5 더해서 이렇게 1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아까 얼마였지? 13이었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16번입니다. 이 문제도 경제 문제인데요. 같이 보시면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A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A는 여러분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공공재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재. 공공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특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특징은 뭐야, 얘들아? 공공재의 첫 번째 특징.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재화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분필을 이제 홀더랑 분필 이거 합하면 여러분 은근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 되게 비싼 분필인데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소비해서 어떻게 돼? 배제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서 가로등 불빛을 우리가 쐬고는 하잖아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밤에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로등 이렇게 구매하는데 돈 내셨나요? 이용료 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소비에서 배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1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다.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배제성.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때 많이 들었던 예시야. 아이돌 사인 CD.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최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돌 사인 C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물건 얼마나 이렇게 비싸고 또 이렇게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물건은 누군가가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있어 없어? 굉장히 한정판이잖아.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경합 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국민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것은 바로 비경합성이라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공공재 관련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을 하지 않고 시장한테만 맡겨두면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공공재는 우리가 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 신호등 이런 거 공급을 그냥 시장한테 맡겨. 그러면 기업이 그러한 것들을 공급을 할까? 안 한단 말이야. 왜? 기업은 뭐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잖아. 근데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을 해봤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지? 우리가 비배제성, 소비를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해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바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임승차 문제. 그래서 이거는 시장한테만 맡겨두면 문제. 시장한테만 맡겨두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바로 과소공급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한테 생산을 맡길 경우에 정부가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소생산되는 말 그대로 무슨 실패가 나타난다?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제시문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얘들아 이거 무슨 개념이야? 외부 효과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무슨 외부 효과였어? 긍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 외부 경제였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층간소음, 간접흡연 이런 것처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론 선생님 실제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흡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약간 어울리지 않겠지만 흡연자야. 그래서 선생님이 누군가를 간접흡연을 시켰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간접흡연을 시킨 사람한테 제가 간접흡연을 시켰습니다. 제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는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불경제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들 남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딱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들은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존재해요? 적게 존재해요? 항상 뭔가 쓸데없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 폐수를 뭐 이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처리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처리 절차, 비용이 드는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게 좋아, 안 거치는 게 좋아? 안 거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제3자들한테 환경오염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나는 그냥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말 그대로 이거를 배출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덜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많이 공급되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는 우리가 시장한테 맡겼을 때 이 공공재가 과소생산된대.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부정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정부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쵸, 맞습니다. 바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이 무언가 뭐 폐수라던가 그렇게 대기오염 물질을 함부로 배출해. 그러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더 많이 과다 공급을 해.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그러면 그러한 나쁜 것들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이제 기업한테 사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뭐 그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배출량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 벌금을
매긴다던가 아니면 뭐 세금을 매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바로 뭐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전부 시장 실패의 예시로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 바로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시장한테만 맡겨두면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 이것이 첫 번째 시장 실패.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두 번째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던가 세금을 이렇게 매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해결을 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정부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부터 리을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 우리가 공공재 공급을 시장한테 그냥 이렇게 맡겨놔. 그러면 과다 생산돼요? 아무도 공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정부는 A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쵸? 우리가 공공재는 시장한테만 맡겨두면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리을 보시면 A, B 모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재 공급 부족과 그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시장 실패. 자원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